동생들 안녕. 영기 형이야. 항사 태민이 근현대사편. 자, 이제 개화파 시작을 할 거야. 오늘도 학생이 한 명 왔는데, 자,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질퍽입니다. 질퍽이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네? 예, 저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갑시다. 자, 개화파는 먼저 개항 전에는 통상계화론자들이 있었죠. 이 통상계화론자에 박규수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유홍기, 오경석 같은 인물이 있었지. 자, 특히 이 박규수는 이 박지원의 손자였고 통상이 필요하다 했지만 그 전에는 제너럴 점을 사건도 진압했었고 그 전에는 임술농민봉기를 진압하면서 바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건의했던 사람이기도 해.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던 사람이야, 박 교수가. 알겠지? 그런데 청나라 다녀오면서 청나라의 무기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던 거지. 통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유홍기와 우리 오경석이 있는데 오경석은 역관이기 때문에 바로 청나라에 많이 다녀왔었던 거고 거기서 서양의 많은 책들을 갖고 왔고 특히 해곡도지, 영환지략 이런 책들을 백의정승 유홍기한테 많이 전달할 수 있었어. 유홍기한테 전달하게 됐는데 유홍기는 이 책들을 많은 개화파들에게 알려줬던 계기가 있어. 바로 유홍기가 자 이렇게 많은 책들을 개화파한테 소개해 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직업과 관련됐지. 바로 뭘까? 유홍기의 직업이? 의관이라서. 의관이면 한의사니까. 네. 그만큼 침을 놓는 과정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개화책을 딱 펼쳐주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통상 개화론자들 적극적으로 통상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었고 그 세력들이 이제 개화파로 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개화파에는 온건개화파가 있고 급진개화파가 있는데 먼저 우리 온건개화파부터 보도록 하자. 온건개화파는 정부의 대신들이 많았어. 정부의 대신들.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같은 인물들이 있었지. 자, 정부의 대신들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대신들은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어. 체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동도, 서기야. 동도는 체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라는 것이었지. 그래서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 이게 이제 바로 중체서용, 중체서용이지. 중체소용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청나라처럼 우리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라는 것이었지. 자, 그래서 친정부 세력이었고 이른바 심우개화론 그 밖에 양절체제 유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었어. 양절체제는 이중지배체제, 청나라의 지배체제를 인정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 양전체제를 유지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는데 문명개화론자, 급진개화파들은 이 동도서기론자를 지지의 비판에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대당, 수구당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사대는 어느 나라한테 사대한다 얘기하는 걸까? 바로 그렇지. 청나라에 사대하기 때문에 사대당이라고 급진개화파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 이 동도서기론의 입장은 나중에 대한제국을 수립했을 때의 광무개혁 때의 기본, 바로 방향이 구본신참이었거든. 구본, 과거의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한제국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는 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동도서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구본신참, 대한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급진개화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 자 급진개화파에서는 김옥균이라던가 박영효, 석광범, 서재필, 유길준, 홍영식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 앞으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때의 독립협회 때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건데 이들의 특징은 다 전면적인 개화가 되는 거야. 근데 아시아에서 전면적인 개화를 단행했던 나라가 있었지. 단행했던 나라가 있었지? 어느 나라였지? 일본이. 그치. 일본이 전면적인 개화를 단행했다.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는 친일성을 띠면서 일본처럼 문명 개화, 전면적인 개화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 전면적인 개화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 이
변화를 추구했던 건데 그 변화가 바로 정치의 변화가 있었어. 정치의 변화는 바로 뭐라고 한다? 입헌군주제. 군주제를 존재를 인정하지만 군주권을 제약하고 바로 내각 대신 의회의 질을 높인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천주교를 수용한다 거부한다?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신분제를 유지하자 폐지하자? 폐지하자 이런 내용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신분적으로 전면적인 개화를 추구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문명개화론은 기술 플러스 전면적인 개화를 추구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어. 자, 근데 당시 정부는 이런 전면적인 개화를 지지해 비판해? 비판적으로 바라봤지. 정부는 전면적인 개화를 원치 않았어. 그러니까 문명개화론자들도 똑같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야. 정부는 너무나 체제만 유지하니까. 자, 그래서 정부의 비판적인 이 세력들, 자, 반청 친일성을 띠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독립당, 그리고 어이고 이게 사대당이 아니라 못하네. 바로 개화당이지, 개화당. 자, 독립당 개화당이라고 칭했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어디로부터의 독립? 시작. 바로 지금까지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야. 여기서 개화당은 전면적인 개화를 추구하는 스스로를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우리식으로 만들고자 했던 세력이 급진기합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우리식으로 추진했던 그 개혁. 자, 바로 무슨 사건이었어? 그치. 그래서 갑신연맹을 주도했던 세력이 급진개화파가 되는 거야. 이중지배체제, 바로 우리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해도 청의 지배체제를 인정하는 이중지배체제 양절체제를 유지하자 극복하자? 극복. 그리고 법을 바꾸자 말자? 바꾸자. 그래서 변법개화론 이렇게도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 자,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옥균이었어. 김옥균. 이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이라 볼 수 있겠지. 나머지 박영효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그때그때 살펴보는 걸로 하겠끔. 자, 동도서기하고 문명개화의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온건개화파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했고 급진개화파는 문명개화론을 주장했었지. 그런데 여기서 이 동도서기론이 근대 문명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문장 우리 기출에 나온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까? 홍건개화파가 주장한 동도서기론은 근대 문물을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렇지. 왜냐하면 당시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할 때에 체제를 바꾸면서 개화정책을 한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동도서기론을 입각해서 근대 문물이 많이 수용됐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자, 또 하나.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은 급진개화파가 되겠는데 이것도 기출로 나온 문장을 한번 확인해볼까?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급진개화파는 정부의 친정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친청적인, 그러니까 청나라의 사대적인 그런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지. 알겠지?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급진개화파와 문명개화론, 자, 급진개화파 문명개화론, 그다음에 온건개화파 동도서기론 이들의 공통점이 좀 있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 먼저 차이점부터 보자. 차이점이 더 중요해. 자, 먼저 이무근란 99대의 난을 자 어느 나라의 군대가 진압해서? 청나라가. 그렇지. 이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그들의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야.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지. 그렇지? 청나라가 진압해줬으니 이제 청나라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 청나라의 간섭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청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가? 온건개화파는 청의 사대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 인정. 급진개화파는 청의 사대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반대. 반대하는 것이지. 또 하나. 정부에 대한 시각차야. 자, 온건개화파는 정부에 대해서 지지한다, 비판한다? 지지. 급진개화파는 정부를 지지한다, 비판한다? 네.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시각차도 있겠어. 개화의 속도차가 있어. 천천히야 빠르기가 되겠지? 천천히는 온건개화파야, 급진개화파야? 천천히는 온전... 온건개화파. 급... 빠르게는? 급진. 그치. 개화의 범위차가 있어. 자, 개화의 범위차는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는? 그치? 전면적으로는? 되겠어. 자, 이러한 차이들을 확인해 봤고 특히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가 분화된 것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에 대한 시각차라는 걸 꼭 기억해 두자. 사건은 이모군란 이후야, 시기적으로.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공통점이 있어. 온건개화파든 급진개화파든 이들은 다 지배층이라는 거야. 지배층. 그러면 지배층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을 농민한테 나눠주고 싶어? 싫어? 싫은 거지.
그래서 지주제를 계속 옹호했고, 그래서 토지 분배를 비롯한 토지 개혁을 주장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갑신정변 때에도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은 이 앞으로 동학 농민 운동을 다룰 텐데 그때 다뤄지게 되는 것이지. 자, 서인 기술 수용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고, 자, 그리고 또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라 볼 수 있었어. 자, 급진개화파든 온건개화파든 개화 정책에는 다 참여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어. 그리고 이들은 다 지배층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했다. 반대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인데,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농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학 농민 운동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 볼 수 있었어. 어쨌든 온건개화파든 급진개화파든 다 개화파는 지배층이야.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이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 시작. 그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사료가 제시되어서 그 사료를 통해서 동도서기론에 대한 내용인지 문명개론에 대한 내용인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료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 신이 원컨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동의 도가 아니라 서양의 기이다라는 사료가 제일 많이 나와. 이거 동도서기야 문명개화야? 동도서기. 그렇지, 동도서기 되겠고. 자,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 이런 말들은 문명개화론. 그치, 신분제 폐지의 내용이니까 문명개화론이 되겠다. 알겠지? 네. 종교를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맡기자라고 한다면 동도서기와 문명개화 이것까지? 동도서기로. 아니 종교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믿게 하자. 문명개화론. 문명개화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건 문명개화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오늘도 수고했고, 우리 지퍼기님, 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